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봄에 시작한 코로나가 다시 이제 서지가 있어서 좀 언제 다시 인원을 줄여서 예배하라고 이제 할지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달 11월에 함께 주님의 은혜 생각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우리 계속해서 우리에게 모든 호흡의 주인 되신 주님 찬양할 텐데요. 저희가 처음 하는 노래라서요. 가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그 다음에 모든 생명에게 넘겨주세요. 모든 생명에게 새날을 주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채우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그 다음에 길을 잃은 날에 다시 넘겨주세요. 앞으로 예. 길을 잃은 날에 방향이 되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아멘. 저희 한번 찬양해 볼게요.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뜻대로 인도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함께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서셔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 박수 치시면서 힘껏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박수 치실까요? 예수로 나의 주님의 길로 우리를 걷게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